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범입니다. 먼저 오늘 공공시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고 그 밖의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흐리고 그 밖의 서쪽 지방은 구름 많고 동쪽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에 방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해안 지방과 제주도는 제주도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아침부터 가끔 비가 오겠고 전라남도와 경남 남해안 지방에는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에서는 곳에 따라 비가 오다가 아침에 점차 개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낮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당분간은 850헥토파스칼의 18도 선이 우리나라에 위치하면서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아침에 서해안과 남해안 및 일부 내륙 지방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서해안 지방에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남해상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